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헌법도 보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뭐로 막을 겁니까? 이걸 막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은 편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인간들한테,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인간들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문서 갖고 오세요. 어떤 게 합법이냐고? 합법적인 문서 갖고 오세요. 당신 왜 이러고 있어? 당신 왜? 조선 타고 가. 하지 말라고. 조선 타고 돌아가. 아,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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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북한에 오가? 우리 여기 파주시민인데 여기서 산지 잘 세월이 얼만데 당신들 같이 단 하루라도 살아봤어? 아, 경찰은 쟤네 왜 구해주냐고요? 우린 여기 있는데 쟤네 왜 구해줘요? 왜요? 왜 찍는지 쟤네 찍어요. 우리 찍지 말고. 아, 진짜 어이없잖아 너네. 그분들이 끝까지 가서 비닐 가지고 와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대책이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가 대통령 말씀 잘 하셨어요. 경찰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경찰분들이 딱 뺑 둘러싸가지고 손 못 대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저는 빨리 가시죠.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하죠.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들어가서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아니 이거 막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밀리지 말라고. 저희가 미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지 마. 저쪽 밀리지 말고 딱 지켜요. 저 잠깐만요. 저 거기서 바라보는 사람.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2013년 5월 6월은 왜 막은 겁니까? 경찰이? 뭐 안전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라면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을 저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을 가서 보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붙여 있습니까? 나가지 마라! 나도 나도! 야! 나도 나도! 야! 빨리 끌어! 빨리! 당기잖아! 잡아야지! 다시 떨어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잡아야지! 통일부는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그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다 막을 수 없다는 게 허용. 올라가라. 다 됐어.